섹시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근데 제가 아는 거는 그 사랑님 아버지를. 아니 근데 제가 아는 야마는 그 야마밖에 없어. 야마가 섹시 산, 야마. 산. 어? 산. 어? 산이 산보 스루거 산보 산 산책 산보 산책 산보는 산책 산책 산 그 산이 아니었어 또? 아 아오야마는 네 아오이 야마 그 아오야마 푸른 산 지명입니다. 뭐, 지명? 네 섹시 야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아는 야마는 네 그랬던 어 그러면은 어 그럼 섹시한 산인가? 그게 뭔데 지금 잠시만. 아니 근데 산이 산 그게 뭔가 높다 높고 크고 정상이다 어 이런 그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닐까요? 그런가? 섹시의 정점? 섹시의 끝. 어 아 근데 진짜로 장난치기 아니야 나도. 근데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래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들. 섹시 아마 추성훈 선생님 그 별명이 섹시야마잖아요. 어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예요? 아닌 것 같아요. 아키야마 세요? 근데 이거는 네. 아 이거 힘드네요. 좀 공부를 해서 말씀을 네. 드렸어야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게 제가 이것도 실수를 하는 게 네. 이게 그냥 머릿속에 안다고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은 솔직히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제가 아는 야마는 그 추성훈 선배님의 섹시 야마 이거밖에 몰라서 그랬어요. 아 그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야마산 그 아오야마는 그냥 그런 지명 이름이에요. 푸른 산 뭐 시부야 아오야마 하라주쿠 신주쿠 아키하바라 긴자 뭐 이런 거예요. 아 뭔가 지역 이름 예 네. 지역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동의 이름은 잊은 거죠. 그냥. 아, 네. 약간 뭐 마포구 그죠? 어. 그런 거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네. 어, 어. 아, 어? 그래서. 어? 어, 근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네요. 어. 맞네. 맞아요, 맞아요. 와 대박이다. 아, 이게 맞아. 이렇게 갈 수가 있는구나. 그래, 그래, 그래. 멋지다. 근데 아, 이름 진짜 멋있으신 것 같아요. 머스시, 머스시. 스시 먹고 싶어요? 아, 예. 근데 진짜 멋있으시네요. 섹시 아마 이게. 아 진짜 뜻이 맞네. 맞았네요. 저희 둘이 콘서트 멤버 중에서 제일 덜 젖었대요. 네? 콘서트 멤버 중에서 제일 덜 젖었대요. 지훈 씨가 제일 안 젖었죠. 저는 한 번도 젖은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대기실에서 맨날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물 좀 봐주라 얘들아 좀 제발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 뿌리면 끝까지 가는 거대 오늘. 근데 물 맞으면은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 난 그래서 못 맞겠어. 사실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게 속옷이 젖습니다. 표정 뭐예요? 근데 진짜 속옷이 젖어서 근데 표정 짜증나는데요? 그게 조금 네. 약간 좀 저도 처음 느껴본 입장에 루토가 네. 처음 저를 이렇게 물 한 거로 네. 저도 느껴봤는데 네. 이게 속옷이 젖어가지고 네. 그 이제 콘서트가 끝나고 네. 이제 호텔을 가는 데까지가 네. 조금 힘들구나. 네, 속상했어요. 그러네. 속옷 젖는 것도 좀 네, 조금 문제다. 찝찝하고 좀 약간 그런 한다. 게 있더라고요. 문제네 그거. 네. 나는 그런 건 다 상관없고 그냥 콘서트 하면은 땀 흘렸는데 그 위에다 또 메이크업을 덮고 하는 거잖아. 근데 아니, 거기에 물까지 팍 맞아버리면은 그죠 이제 뭐 어, 이게, 헤어스프레이로 이제 어, 모든 뭐 게 이게 다 약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뭐 영향은 있지 않을까요? 그지? 예. 아이론 아이론 I don't understand but I love you by 어? 응? 뭐라?
풀이 나 있는 것처럼 그럼 보여서 그래. 풀이 나 있는 어렸을 때 풀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어, 그죠 그죠. 그런 거죠. 저 지금도 그렇게 그리죠. 지금 어려서 그래요. 이게 이것도 킥킥킥킥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몰라요. 이건 아시나요? 몰라요. 근데 어, 이제 아쿠찐따까무. 아쿠찐따까무 알죠. 아쿠찐따까무. 랑나캅. 랑나캅. 이것도 알죠. 근데 이제 일본어. 그 이제 일본어 자판을 좀 바꾸라니까요. 아니 준규가 아니 아까 얘가 막 혼자서 아까 제가 씻기 전에 이렇게 캐리어에서 막 물건 꺼내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겨우레시 대수 갔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를 어떻게 그래서 뭐 하냐? 그러니까 야 트를 어떻게 쓰지? 츠가 츠지 이러니까 아니 그 츠 영어 그래서 TSU 이러니까 아 이런 거예요. 아 네, TSU 아 근데 츠 일본어로 아예 그냥 쓰면 돼. 자판을 왜 영어로 쓰냐 이 말이야. 나는 히라가나 다 읽을 줄 알잖아. 그 일본어로 그냥 그 히라가나로 쓰는 게 제일 편하다니까. 제 방식이 있는 거예요. 어 제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로지쿠 맞아요. 요로지쿠네 썼어. 아, 요로시쿠가 시, 요 시랑 지랑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 요로시쿠가 돼. 요로지쿠 부닥해용 부닥해 부닥해 부닥해용 약간 이런 잘, 식으로 잘 부닥해. 그래도 우리 트레저메이커 분들이 이제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아 그죠. 네. 그럼요. 로고가 아니잖아요. 네. 귀엽죠. 아 또 이런 것도 요로지쿠 내가 꼭 아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한 시간 됐네요. 아 그래도 내일 일어나 내야 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하 그러게요. 조금 무서운데. 네 조금. 근데 또 아침에 또 밥 먹으면은 아 또 괜찮으시죠? 네 아침에 또 밥 먹고 비타민 먹으면 또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한 세 개만 더 보고. 아 그럴까요? 네, 세 개만 딱 보면은 1시 전에는 아 그러죠. 1시 전에는 에. 꼭 잠을 이룰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아니 에. 벌써 1시간 동안 에. 원래 한 뭐 10분 20분 정도 네, 인사드리는 인사드릴 겸 킨 건데 아 저희 라이브 하는 동안 좀 문제가 되는 말 안 했겠죠? 저 사실 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댓글 창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서로를 보면서 얘기해 가지고 네, 사실 조금 이게 약간 좀, 근데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제발 그냥 잘하고라는 게 있었는데 좀 실수를 한 게 있었나 싶네요. 괜찮대요. 아 다행입니다. 오늘 그냥 너무 웃겨졌다고. 아 감사합니다. 이게 가타카나예요. 아 가타카나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가타카나는 영어랑 엮인 무언가가 많은 것 같아요. 외래어 표기. 네, 아르바이토 뭔가 이런 거라도. 아르바이토는 뭐야? 뭔가 그런 거지 않았나요? 근데 이런 거 가타카나. 근데 가타카나 근데 어려운 것 같아. 가타카나를 한자를 모르면 일본에서 읽을 수 있는 게 없어. 일본은 그냥 다 한자 아니면 가타카나 표기잖아. 건물이. 제가 그래서 못 봐요. 그래요? 네. 그 걷기만 하시는구나. 네, 걷고. 가타카나는 공부를 해. 중간 중간에 있는 히라가나에 나나마나 이렇게 읽고 다니죠. 나나마나. 뭐 오이시이 뭐 이런 거 읽고 다니. 오이시이라고 써놓는 가게가 있네요. 네, 맛있다 이렇게. 아 여러분들인데 엄청 늦은 시간인데 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네. 아 워터밤. 워터밤이요? 어떡하니? 뭐? 근데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아무렇지 않아요. 네. 아무 생각 없어요 아직. 크, 또 물에 젖은 저희의 모습 그냥 반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운동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방금 뱉은 발언으로 인해서. 아, 저 몸 좋아요. 오. 저 몸 좋아요. 근데 그래요? 진짜로. 저는 조명 빼고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뭐 호텔에서 보면은 막 조명에
핀 떨어진 거에 대한 자기의 신체를 보면서 약간 만족하시는 듯한 표정. 상당히 킹받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뒤에서 보면. 아 근데 진짜 저 초콜릿 복근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깨가 딱 있으니. 어깨가 딱 벌어진 건 알겠는데. 네,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뭐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요. 네. 뭐 인정은 하는데 그 약간 진실 사이에 거짓을 섞으니까 진짜가 되죠. 그죠. 그게 그런 거죠. 그게 참 무서워요, 그게. 네, 그죠? 맞습니다. 아, 나고야 사투리. 나고야에서 워터범을 하니까. 사투리가 있나요? 나고야도 사투리가 있죠. 데라, 다른? 데라, 아, 데라가 있잖아요. 좀 그 사히는 오사카죠. 오사카의 사투리가 있고 나고야는 맞아요. 또 나고야 사투리가. 그죠. 아. 근데 우리 멤버들 쓰는 건 다 간사이 벤이에요. 다 오사카 사투리. 사투리. 그냥 부산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와. 그러면 지금까지 들었던 게 약간 그냥 그거야. 걔네들을 한국말로 따지면은 막 밥 먹는다며. 와. 먼저 먹어라.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밥 먹을 거야? 이렇게 들리는 거야. 아, 너 먼저 먹어. 아, 너 먼저 먹어. 이렇게 들리는 건데 걔 애들이 말할 때는. 근데 루토는 후쿠오카인데 간사 벤을 쓰는 거야. 하카타 벤을 안 쓰고. 얘만 예를 들자면 만약에 전라도예요. 전라도였는데 부산 사투리 쓰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공존을 하겠네요. 그지. 하카타 사투리를 안 쓰고. 아, 그것도 멋지네. 뭐 시도도도도도도 오도도도 오도도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그때 막 네, 그때 했던 거. 했던 거. 다름. 근데 그 루토 말할 때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맞아요. 룬다. 뭐 아칸데, 오마이. 약간 그렇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거죠. 그냥 그거예요. 네, 그래요. 저도 경상도 멤버들이 있었으면은 표준말을 아마 안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예. 네. 그 그런 거죠. 그 마지막으로 하나 읽고 딱 저희도 이제 그러게요. 예. 좀 다가오네요. 예. 이 숨 쉬면 사귀는 거라고 하니까 일단 숨 참고 골라볼까요? 하나 둘 셋. 방구 끼셨나요? 준규 씨 오늘 방구의 밀도가 상당히 높은. 잘못 드셨네요. 밀도가 오늘. 높나요? 네. 기억에 제일 남는 월말 평가. 아 근데 저는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못한 적이 없어가지고. 우와, 영상 공개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월평? 제일 기억에 남는 월평? 그냥 뭐 나 하다가 노래가 꺼져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한 거. 아. 이미 노래가 중반까지 갔는데 노래가 꺼져가지고 다시 해 이래서. 저 기억난 거 많은데. 근데 진짜 기억이 삭제된 거 같은 느낌. 아니 좋은 기억을 해볼까요? 좋은 기억. 예, 자꾸 그런 걸 생각하면은 뭐 말도 그 하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좋은 기억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월말평가에서 좋았던 기억. 그래도 뭐 저 월말평가 갑자기 캔슬 됐을 때 준비가 안 됐어가지고. 아니요? 네? 갑자기 그거 일정 때문에 회사 아, 일정 때문에 한번 캔슬 됐을 때 네네. 월평가 준비 다 해놔서 좀 아쉽긴 했는데 네. 뭐 캔슬 됐는 그 안도감. 아, 한 달 더 살아남았다라는 그 안도감. 아, 또 그런 게 있었나요? 네. 갑자기 한번 캔슬 됐었잖아요. 아 그랬나? 네. 그때 막 그거 K-pop 스타? 슈퍼스타 K였나요? K-pop 스타였었던 것 같은데. K-pop 스타일 거예요. 그죠. 그거 촬영이랑 막 엄청 있어가지고. 아 네네네네네 그랬었던 거. 네, 월말 평가 한번 캔슬 했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때 기분 좋았어요. 맞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아 한 달 더 살았구나. 아 근데 저 진짜 연습생 때 기억이 없어요. 삭제됐나? 칩 빼두고 다니잖아요. 네. 어딘가 없어졌어. 이 메모리가. 오, 기억이 안 나요. 이 표정 오늘 살벌하신데요. 아, 기억이 안 나요. 아 행복했었던. 그래도 칭찬 받았을 때 행복했지 않았나요? 그죠. 그죠. 근데 전 칭찬 받은 적 없어요 진짜. 인정하죠. 옆에 있었잖아요. 지훈 씨. 네. 전 진짜 없어요.
안쓰럽다는 표정 하지 마시고 해. 아니 있었을걸요? 잘 생각해봐. 진짜 단 한 번도 없어. 속상한 포인트긴 하네요. 네, 이게 속상한 포인트예요. 갑자기 좀 딥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요?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만 읽고. 네, 진짜 하나만 읽고 해. 둘이 룸메하면서 장점은? 아... 이런 거 하나 하죠. 어... 우선은 뭐 캐리어 짐도 네 저희가 좀 깔끔한 편이기 때문에 둘 다 이 구역 정리. 아 네네네. 이 깔끔하고요 서로서로가 이제 뭐 어... 또 뭐가 있을까? 룸메이트로서 장점? 저희는 일단 공평하고 씻는 것도 한 번 씻고 탁탁탁 씻고. 아, 공평하고, 예, 공평하고. 이 잘 때 이제 불 끄는 타이밍도 비슷하고. 룸메이트로서 장점. 근데 뭐 생활적인 또, 면에서는. 어, 딱히 뭐 단점, 예, 장점이어서. 그리고 또 둘 다 알람 소리를 잘 듣기도 아, 하고. 아, 네 맞아요. 예. 늦잠을 안 자고 둘 다. 그렇습니다. 예, 늦지를 않고. 또. 뭐 있죠? 에어컨 잘 키고 자고. 어, 그죠? 네. 좀 둘이 온도가 네, 몸의 온도가 네, 몸의 온도가 둘 다 높은 편이라서 에어컨 온도 괜찮고. 네. 되고 또 지훈이가 아, 근데 그건 좀 힘들죠. 이제 지훈이가 네. 네. 조금 이제 아, 그 잠꼬대 지금 반대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잠도 당신이 먼저 잠들고 저는 후에 잠드는데 예, 예, 예. 후에 잠들면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우에 우에 뭐 이런 거 하시면서 반대잖아요? 예, 예, 예. 아니, 아니 저는 사실 그런 게 안 힘든 게 저는 알람 소리를 싫어해요. 저는 사람의 잠꼬대 같은 것들을 좀 신기하게 다가간 사람이고 어. 그 조금 좀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잠꼬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진짜요? 사람이 어딘가 좀 약간 마음 한켠이 좀 불편하거나 그러면은 그래서 아,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잠꼬대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잠도 편하게 못 자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진짜 영향이 있나 봐요. 근데 알람을 맞춰놓고 안 일어나거나 그냥 알람을 무지성으로 맞춰놓는 사람이랑 저는 같이 방을 잘 때 못 써요. 저 그쵸. 뭔지 알죠? 그거 저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너도 그렇죠? 네 진짜 이게 너무 네. 진짜 피해가 끼칠 정도의 알람 어, 나, 시간이라던가 어 나 진짜 안 돼. 난 그건 진짜 그래도 안 돼. 방을 이제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두 명이 쓰는데 나 옛날에 보석함 할 때 저도 나 보석함 아, 할 때 네. 많은 사람들이랑 네, 같이 네. 살았잖아. 맞아 근데 와, 리듬이 다들 다르니까 어 나 진짜 힘들었어 그때. 네. 그 또 아 그때는 너무 피곤하니까 잘 못 일어나니까 네. 사람이 어 그때 좀 힘들었어. 어, 그때 진짜 힘들었어.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나는 이제 바뀌었지. 알람 소리. 그래서 우리도 그 저희랑 저랑 준규는 호텔 방 벨도 꺼놔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차피 네. 잘 일어나. 어차피 잘 일어나니까 누가 안 껴줘도 돼서. 맞아 맞아. 어차피 그래서 방 벨도 꺼놔요. 한 번 깨면 또 못 자잖아요 다시 잠. 그죠. 그래서 그게 되게 스트레스여서 그래서 방 그거 벨도 꺼놓고 밖에서 안 껴줘도 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장점이 많아요. 예. 내 에어컨 좀 올리고 잘래. 지금 너무 추운 거 같은데. 아니요 이게 이불 안에 들어가면. 따뜻해가지고 어때요? 따뜻할걸요? 그 이불 위에 지훈씨가 이렇게 있었어가지고 와 따뜻할걸요? 이대로 이제 자, 알아서 휴대폰 좀 꺼주세요. 아니면은 네? 아니면은 이대로 틀고 잘까요? 진짜 해볼래? 우리가 한번 스타트 끊어볼래? 아이 근데 안될걸? 진짜 해볼까? 그럼 이제 준규 잠꼬대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야 뭐 눈 뜨고 자니까 뭐 들리지 않으시겠지만 아니 근데 지훈 씨는 엄청 조용해요. 잘 때 조용해요. 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가만히 그냥 잠자요. 맞아 맞아. 그러면 준규 씨 자 잠들도록 할까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면 진짜 잠 진짜 큰일 나긴 해. 이러다가 진짜 빵꾸 끼면요? 아니라고 하면 되죠. 어떻게 알아요? 방구 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입방구였다? 네 입방구 하면 아 근데 저희 방구 안 끼잖아요. 아이돌이 그런 거 하나요?
저는 살면서 화장실이란 곳을 가본 적이 없는데. 엥? 샤워 말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요? 왜요? 아니 슬슬 이제.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 잘하겠어요. 네. 마지막 입방구 한번 들려주실 거예요. 입방구 부욱 하면 바로 갈게요. 아 이거 진짜 그만해야 돼요. 왜요? 그거 안 하면 실망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 근데 네. 저 약간 이미지가 좀 약간 시크 보이 되고 싶어요? 네 좀 섹시하고 섹시기? 네 좀 섹시한 쪽 하고 싶어가지고. 아 섹시 방귀? 네 섹시 좀 근데 방귀 끼는 모습을 섹시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와 저 남자 방귀를 이렇게 낀다고? 섹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소리가 막 기깔 나야죠. 방귀 소리가 어떻게 방귀 소리는 기깔 나면 기깔 나서 할 수 있죠 막 응? 이렇게. 그건 소심한 방귀 아니야? 그러니까 방귀 소리는 섹시하실 수가 없다고요. 이거 좀 조절해야 되겠어요. 이건요? 무심하게 마지막에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네. 우리 뭐 어디 미팅을 하러 갔어. 네. 근데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 오신 거야. 네. 젠틀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네. 네 이번에 뭐 저희 뭐 방향성 저희 뭐 방향성에 그런 거 미팅 논의할 건데요 이러면서 네. 이제 네. 대회의실에서 이제 네. PPT까지 켜놓고 이제 막 진짜 진지하게 어. 뭐 리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희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분이 아 네 잠깐만요 붕 이렇게 방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짜 붕 여기 이거 다시 그냥 다시 이렇게 브리핑 하고 계시면은 그거 어떻게 생각해? 저는 사실 웃을 것 같아요. 웃어요? 네 저 그냥 못 참고 웃는 느낌? 저도 웃어요. 네 진짜 못 참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웃어요. 그런 분위기에 그러면 저 웃어버릴 것 같아요. 저도 그 미팅 하는데 브리핑 하시다가 갑자기 예 잠깐만요 이러고 봉 약간 봉 젠틀하게 끼셨어요. 그럼 나도 웃을 것 같아. 웃을 것 같아 저는. 저도 막 오 멋지다 이런 건 없을 것 같아. 저 바로 우참 저 우참을 하다가 터질 것 같아. 그래? 또 그런 자리면 저랑 현석이 형이 그 양쪽 맨 앞에 있잖아요. 그 브리핑 하시는 분이랑 가장 가까이 앉아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예, 네, 그 목숨 걸고 참아야 되거든요. 예, 네, 목숨 걸고 참아야 돼서. 맞아. 이제 허벅지가 빨갛게 물들지 않을까. 하고 현석이 형 눈 맞추면 터지거든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 눈 안 맞추고 테라스 밖에 이렇게 살짝 경치 보면서 마포대교 양화대교 보면서 이렇게 꼭 참을 것 같아요. 저. 아, 그죠. 아 진짜 자야 돼. 아 진짜 네, 진짜 잡시다 이제. 진짜 잡시다. 인사드리고. 네, 진짜 잡시다. 아이돌 맞냐고요? 에이, 무대에서 멋있으면 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고 여러분들이랑. 왔다. 잘할 수 있어요. 왔다 해. 그림자 이거 에코예요. 응. 에코라 생각해 주세요. 네. 저희는 얼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 오늘 한 대화 내용은 다 대본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자. 진짜 자자. 안녕히 주무시고. 잘 자요. 아 너도 잘 자요. 잘 자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뿅. 안 껐죠? 아 알았어.